출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아니, 채연 씨 내가 뒷조사를 살짝 해봤더니 저랑 비슷하더만요. 뭐가? 제 거예요. 뭐 어떤? 보니까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네, 언복기. 아, 김숙 씨만큼이겠어요. 아니, 진짜 고기가 먹고 싶으면 혼자 고기를 먹으러 가는. 네, 아유. 진짜 이거 혼밥 중에서도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술 하시고. 어머. 그죠? 네. 혼군. 몇 인분? 3, 4인분이네. 3, 4인분이 어딨어? 그러니까 약간 네. 저랑 비슷하잖아요. 네. 혼술은? 그건 이제 숙소에서. 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이제 술에 대한 맛. 그렇죠. 궁금하지. 이게 취하는 게 뭔지. 그치. 토하는 게 뭔지. 그래서 좀 궁금하고 해가지고 마셔봤는데 아 괜찮더라고요. 뭐가 제일 맞던 본인과 뭐가 제일 맞던가요? 소주, 뭐. 맥주, 소주. 소주? 왜? 그러니까 보니까 빠져요. 독주니까. 야 채연 씨 알았어. 밥은 내 거고 술은 식용 까네. 그죠? 자, 아, 여러분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중남미 특집입니다.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네. 일단 의뢰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배틀트립 애청자 윤여경입니다. 잘생겼네. 제가 이번 추석 한김 연휴를 이용해서 어느 날의 여행을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낭여행의 끝은 정열의 나라 중남미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미 중에서도 어느 나라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추석 한김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배틀트립에서 알려주세요. 아 맞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잘만 그렇죠. 쓰면 10일, 뭐, 13일. 그렇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사실 계획 짜시면. 네. 제대로 한번. 그죠. 사실 그, 우리 뭐, 다 여행 좋아하지만, 그, 사실 남미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네. 고수 중에 고수가 사실 남미를 가거든요. 여기 뭐, 유럽 다 돌고 돌다가, 나 남미 한번 큰맘 먹고 가겠다. 이런 건데, 이제, 배틀트립에서 가니까, 조금, 배틀트립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네. 윤호강 하시면서. 잘 계획을 짜서 짜면 되겠는데. 자,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황금 연휴 특집, 중남미 여행. 과연, 어떤 분들이 그 럭키가 되셨는지. 자, 네 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 중남미가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가 갔던 곳은 바로 칸쿤입니다. 아, 멕시코 칸쿤.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진짜 유명해. 아, 요즘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원수 감독님이나 김태훈 씨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 저희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아, 어딘가요?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는 시가인가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로 쿠바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화, 문학 작품 또 다른 어떤 여행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항상 이야기 들을 때 아, 늘 어떤 최고 같은 게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와봤어? 너 어디 갔다 와봤어?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단숨에 잠재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쿠바예요. 왜 그 쿠바가 여행지의 최고인지는 조금 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원래 교육방송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마산 갔다 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두 나라가 느낌이 너무 다르고 두 도시가 네. 너무 다를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분 눈 호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MC들 중에 유일하게 중남미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 성시경 씨. 저는 쿠바를 한번 갔었습니다. 왜요? 15년 전에 광고차, 네. 광고 촬영하러. 아, 어땠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30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하지 말자. 30시간? 아, 그때는, 좀, 그때는 미국이랑 쿠바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지금도 미국을 거쳐 들어가기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시티에 일단 갔다가 칸쿤을 가시려면 멕시코시티에서 칸쿤을 가야 돼요. 쿠바도 역시 멕시코시티에서 쿠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칸쿤을 가는 시간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멀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머네. 네. 아, 근데 칸쿤과 쿠바 같은...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아, 진짜 좋은 게 가까우니까 오늘 여행기 둘 다 보시고 네.
간 김에 칸쿤 찍고 쿠바 찍고 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코스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여행 예. 오시는 분들 보면은 칸쿤 갔다가 그 다음에 쿠바 갔다가 다시 멕시코 시티로 가시더라고요. 아~ 패키지가 아~ 있더라고요. 아, 저희까지 갔는데 그냥 오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칸쿤에서 멈추지 않고 쿠바까지 또 가야만 하는 걸까? 또 가야만 하는 걸까? 자, 멕시코 하면 사실 뭐 축구, 쿠바 하면 야구고 축구와 야구의 대결일 수도 있고 네. 네. 멕시코 하면은 데킬라고 네, 쿠바는 뭔가 몬스터! 자, 어쨌든 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오늘 이 대결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100분의 판정단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100명이세요. 자, 저희가 진짜 접전이죠. 네. 이제 오늘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또 뭐요? 히든 편이 하나 또 있습니다. 히든 편이요? 히든. 예예. 예. 칸쿤 히든, 그다음에 쿠바 히든. 그래서 누적 집계. 누적 집계. 누적으로 가나요? 네. 누적으로 가요. 되게 중요하네. 이것도 배틀들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버퍼치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 김태현 씨 계속 떠들어야 돼요. 사실 저는 무조건 쿠바거든요. 뭐 저희 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하나 조금 걱정되는 건 멕시코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또띠아는 다 아시잖아요. 그 또띠아도 밥 먹을 때 쓰는 거. 옥수수로 만든. 거기에 이제 뭐 고기, 야채에 들어가면 타코가 되는 거고. 되게 달라요. 네. 되게 달라요. 거기서 이제 소스가 들어가면 뭐 케사디아가 되는 거고. 그걸 또 다시 말면 이제 부리토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 모든 게 다 멕시코 음식이에요? 네, 그게 다 멕시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걸 튀기면 또 뭐. 한 가지 음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먹고 저렇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김치를 김치 상태에서 그냥 먹느냐, 접느냐, 마느냐, 튀기느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쿠바는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쿠바는 그 쉽게 해서 좀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비료가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 모든 음식을 유기농으로 드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속상하다. 너무 속상해. 아, 대신 랍스터가 널렸어요. 그래갖고 마리나 가면 길을 걷다가 뭐 빠지게 해서 보면 랍스터예요. 길을 걷다가 이렇게 물어. 물어? 네. 물어. 난 모기인 줄 알았는데 랍스터야. 계속 물어. 발목 조심하세요. 이거 개그맨인가? 아이고, 저는 사기꾼 같지. 자, 어쨌든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불가사의를 보는 게 있어요. 그건가요? 미스터리. 그거. 와, 완전 미스터리예요. 아니, 그 세계 그 7대 불가사의 그거. 갔다 오셨다고요? 네, 갔다 왔어요. 그 배틀들이 최초 아닙니까? 최초인데? 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도 나오고요. 예? 자, 그럼 먼저 멕시코 칸쿤부터 갑니다. 데킬라브로 전반전 보시죠. 보시죠. 왜 중요한 거예요? 아, 궁금하다. 두 분 얼마 만에 만났어요? 우리? 근데 한 1년 넘지 않았나? 1년 넘지 넘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여행 짜면서도 즐거울 것 같아요, 칸쿤은. 정글처럼 할까? 정글처럼 할까? 버퍼치! 산행해야 돼, 우리? 그러지 마시라는 거, 드레스. 멕시코. 형 멕시코 아세요? 가보셨어요? 형 멕시코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멕시코 왜? 약간 극적인 남자 같아요. 딴 거 보면 이태구 씨 남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남성적인. 네, 네. 확실히 있네요. 멕시코. 뭐 하면 축구 아니냐 또. 그다음 뭐 음식은 좀 자극적이지 않나? 타코. 타코가 그 멕시코 거라고. 뭐 그거밖에 모르겠어. 근데 멕시코 언어가 제일 문제다. 영어 아니에요? 스페인. 스파니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아니요. 잘 가가 아디오스. 잘 가가 아디오스. 네. 그라시아스. 아 그라시아스. 그 그라시아스 알지. 아 이제 멕시코가. 그라시아스.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멕시코가 이제 친근해요. 예전에는 신혼여행지 1등이 칸쿤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칸쿤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좀 하와이가 아니었어요? 그래픽 아니야? 아, 너무 예쁘다, 이제. 야. 우와. 여성분들 눈 벌써 이만해지셨어. 와, 색 바다 색깔 보고. 아, 이게 싫어져. 우와. 와, 최고, 최고. 우와, 이거 뭐야? 아, 제발지. 아, 이거다. 와. 이거, 이거. 이거 센 거 아니야? 구리. 칠 때, 이거 불가사의. 이거 마약 문제야. 네, 진짜네. 여기 저 사진으로만 봤는데. 나는 그냥 휴양지라고 그래서. 네. 저기 뭐 할 게 있나 그랬거든? 네.
너무 할 게 많죠. 근데 할 게 너무 많네. 멕시코 아직 얼마나 걸리지? 근데 아. 멕시코 자체를 도착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가요. 멕시코 시티까지 한 번에? 네. 일단 형, 그 도착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테킬라 한 번 때리고 테킬라 한 번 때리고 테킬라 부려봐. 괜찮네. 괜찮죠. 끝난. 본인이 되게 닮으셨다. 오, 뭐야. 우! 아, 좋네. 이 타는 느낌. 아, 너무 좋았겠다. 아, 아 진짜 부럽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멕시코. 좋은 멕시코. 아니, 한숨 못 잤어요. 왜? 피겨를 자려고. 14시간이. 그때가 여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출발할 때. 공항에서 만났어. 야, 여긴가 봐. 어, 사람 엄청 많다. 멕시코 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멕시코 쪽 맞죠, 이거? 한쿤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멕시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안 나와. 저만 정답이에요. 아,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한쿤. 아, 한쿤 너무 좋죠. 왜 좋아요? 왜, 어디가 좋아요? 바다가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요? 밤에만 안 돌아다니면 되죠, 밤에. 밤에 돌아다녀도 되는데 되도록 네. 택시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아, 택시 그걸 이용해야 되는구나. 거기 달러를 쓰나요, 멕시코도? 아니요, 페소를 써요. 페소로 바꿔가는 게 좋아요, 달러보다? 좀 많이 환전해야겠네. 네. 아, 이건 정말 깨알 정보네. 아, 가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가보고 싶다. 이때 너무 행복해. 멕시코는 비자가 필요 없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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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대랑 거대가 같이 아. 이렇게 섞인 문화가 많대요. 같이 공존하고 있죠. 형대랑 거대. 아. 난 진짜 보고 싶었거든, 그 마야 문명을. 아, 마야. 그쵸, 아. 마야도 진짜 크더라. 꼭 보고 싶었는데, 이야.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그래. 저희 도착하면 아침. 아침. 아, 좋다. 예. 아, 반갑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가잖아. 그냥 호텔에서 데리러 오더라고요, 차를. 아, 네. 호텔은 이제 차가. 아~ 호텔에서 픽업 서비스 해주는 건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어요. 멕시코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깜짝 놀란 일이 아니네요. 아, 그래요? Good afternoo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오! 야, 잘 야, 엄청 이쁘네. 오! 오! 크다. 오, 좋다. 어, 이거. 근데 침대 하나예요. 좋다. 아, 이거 하는 줄 알아요. 침대 하나예요. 보고 깜짝 놀랐어. 신혼여행 느낌으로 가셨네. 네, 우리 진짜 신혼여행. 밖에 뷰를 봐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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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밖에 또 목욕탕 있어요. 네. 저 목욕탕 있어요. 아, 야외 이게 있네. 커플이. 커플방을 준 거야, 지금 우리한테. 어? 야, 일단 우리가 너무 먼 길을 달려왔잖아. 피곤해. 피곤하지. 방은 얼마 정도 하나요? 1박에 600불인데 600불? 600불이요? 예, 근데 호텔 내에서는 무조건 다 공짜로 드실 수 있어요. 다 공짜라고요? 다 공짜예요. 아, 술도 대박이네. 다 공짜. 자, 건배하고 내일부터 신나게 재밌게 놀자. 자, 오늘 놀아야 되겠네. 건배. 자. 와, 이거 진짜 와. 자, 오이. 온다. 어. 어. 이 맛에 먹는 거야. 아, 좋아. 오. 이제 칸콘 온 것 같다. 저거 먹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기절했어요. 네. 일단 자야 되니까. 네, 일단 자야 되니까. 네, 기절했어요. 이런 사람이야. 아, 너무 좋았어요, 여기. 네, 뭐 하고 싶어요? 어? 뭐 카약 같은 것도 있고, 어? 스노클링, 뭐 스쿠버. 저 스쿠버는 무조건 해야겠다. 물이 너무 예쁘네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일부러 만들었나?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해놓은 거겠지? 만든 거. 아, 이거 보면 감동적이야. 이야, 좋다. 어, 수중 박물관? 네. 저희 한 500명이 넘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어라. 어라. 드디어 우리가 스쿠버를 하러 왔구나. 스쿠버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저 박물관 가는 건데.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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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도둑놈들. 해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해저. 바람 밑에 이제 박물관이 있는 거야. 박물관. 약간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예술가더라고. 아. 자격증 있으면 9만 원. 네. 9만 원 정도. 없으면 더 비싸고. 없으면 이제 더 비싸고 교육받아야 돼. 한 150시간 정도. 아, 자격증 있어야 돼. 저게 이제 기본 스쿠버 자격증이 있으면 스쿠버 그렇죠. 장비를 대여를 해주고. 아니, 맞으면. 한국에 있는 자격증도 가져가야 돼. 예, 가져가야 돼요. 근데 자격증은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게 해외에서 되는 자격증이 있고 해외에서 잘 안 받아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교육받아서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형, 면허증. 자격증. 아, 자격증 땄어요. 땄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없어서. 아, 이것 때문에 그럼 자격증을 따서 간 거예요? 예, 저는 주문진에 가서 네. 이제 교육을 받고 와. 4일 동안 교육 받고 이제 자격증을 따. 해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저게 3일 교육 받으면 돼요. 3박 4일. 저도 수영을 하셨으니까. 수영장에서 2회 정도 하고 개방해역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4회 다이빙을 해야 라이센스. 라이센스. 뭔 다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17년 했어요. 제가 지금 마스터 다이버. 그래요? 이슬라 모엘에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왜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슬라가 네. 섬 이름이고 이슬라. 무헬레스가 여자란 뜻이래. 아 무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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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슬라 무헬레스니까. 여자의 섬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 좋은 섬이네요. 그치? 여기서 낚시했으면 좋겠다. 낚시, 맨날 낚시 얘기. 자, 베몰미, 쉬. 모헤레스 섬으로. 그럼, 베몰미 절대 안 해. 우선 10분만 들어가면 돼. 보통 한 수심이 한 8m? 8m 정도. 8m 정도? 어, 긴장한 것 같은데. 아, 나 뒤에서 가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 오빠 가수! 아,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야. 네! 가수! 너무 이뻐요. 아, 물이 너무 맑아요. 자, 이 순간을 위해 자격증까지 따고 아주 멋진 해조를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자, 데킬러브로 화이팅! 하여튼 이쪽은 지금은 영화야.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뭐 자동차예요? 뭐예요 저렇게? 저 안에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봤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쪽 보고 있더라고. 누가? 가라앉은 거예요, 뭐? 가라앉은 거 일부러 이제 조각가들이 아, 저렇게 가라앉힌 거, 진짜 가라앉힌 거. 장난 아니고. 아, 근데 그 아, 주변에 물고기들이 많더라고요. 뭐야? 저 보이세요? 아, 기다리고 있어? 이쪽 보고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아니, 형 갑자기 뭐 이러는데. 보거예요, 보거. 아마 보거? 보거인데. 보통 우리나라 저도 한 요만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해. 길이가. 저 보시면 계속 보고 있다니까. 눈이 보고 있어요. 눈이 귀엽더라고. 그러네. 근데 왜 입을 못 담아요? 계속 입을 계속 저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놀란 거지 여기 사람이 와서. 아, 놀랐구나. 보고가 이렇게 수영을 할 때는 홀쭉한데요. 놀라면 이제 상대가 나타나면 커지기 때문에 거. 수영을 못 해요. 아, 그 자리에 떠 있어요. 아, 김태우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전문가. 지금 보고는 어떤 감정인가요, 저 지금? 놀라운 거죠. 아, 놀라서. 네. 와. 오, 무서울 것 같아. 이게 뭐라고요? 조각상. 이게 조각상인데 500점 이상 있는 거. 이야. 500점 실물 그게 조각상에 전시해 놓은 거래. 일부러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해놓은 거겠지. 속에서 보면 되게 신비로울 것 같아요. 신비롭고 놀란 게 하나씩 다 틀려요. 아, 모양도 그렇고 네.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는 이제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모래만 있으면 생명체가 살진 않아요. 산호가 있어요. 네. 산호 대신 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진짜. 저기 주변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신비로운 게 이렇게 동상 이게 머리 쪽에 해초 같은 게 이렇게 자라면서. 저걸 이제 신비롭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저렇게 조각은 아니고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를 넣어요. 그러니까 인공어초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아. 물고기들이 아~ 빨리 안 도망가더라고. 그러네, 여유롭네요. 사냥을 안 하니까. 예. 어, 얘네. 네, 사냥을 안 하니까. 아, 무서워. 와, 강남이가 좀 따라하네. 아. 어, 강남이 다이빙 잘하네. 물속에서 저거 할거 있어.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한 20분 했죠. 예능이요. 예능이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 이제 저 뒤에 가오리 한 마리가 가오리 지나갔었어요. 야, 안 도망가네.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같다, 나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안 도망가네. 오히려 찍으라는 듯이 잠시 멈춰주더라고. 일부러 앞에 돌아다녀. 이게 시야가 다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저까지 멀리까지 보여요. 시야가 한 10m 나오는 것 같아요. 와, 10m요? 아니 물고기들이... 물고기가 몇 천 마리가 와. 여기까지 와도 안 도망가더라. 이야 이거 너무 신비롭다. 진짜 해외에서 한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저희 두 번 했는데 20분 한 번 하고 네. 10분 했어요. 스쿠버를 혹시 못 하셔도 저기에서 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다 잘 가죠. 수심이 8m 정도면 한 1시간에 또 와, 대박. 대박. 예, 마지막 가오리? 오래 가오리예요, 박진. 걔가 우리를 보고 서비스 해준 거야. 와서 멈췄어. 뭐가 가? 가다가 삥 살짝 힐끔 보더니 네. 트림에서 설정한 것 같아. 가오리 이만한데 그 쥐가오리 있잖아. 아니 귀엽더라고요. 와.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해봤자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영상 보면 안돼.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대박은 보고였어. 아. 그 자동차 안에 네. 이렇게 봤는데 터지고 와서 죽었어. 야, 물린 게 물린 상태. 이랬거든? 이랬는데 진짜? 아니 형, 그 돌들은 뭐예요? 그거 돌들. 그 돌 여인들. 남자분들도 계시죠? 남자분들 그 고개 숙이고 잠잤다고. 그리고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형 안 갈라 그래 집에 막 올라가자 이랬더니 5분만 더 하세요. 5분만 더 하세요. 진짜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언제 들어가 보겠어요? 진짜 바다. 언제 들어가 보겠어요? 캄쿤 바다를. 자 이제 뭐 먹어야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 아, 아주 맛있는 걸 먹으러 가죠 또. 물놀이하고 나오면 진짜 다 맛있지 뭐. 이거 한 번. 아, 형 나 그거 진짜 안 돼. 아, 나 이거 한 번 딱 나도 아, 무섭거든 사실. 아, 나 진짜 너. 근데 형. 이거, 이게 있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아, 나 진짜 안 돼. 이게 뭐지? 낚시인가?
내가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진짜 쉬지 않고. 안 쉬고 돌아다녔어. 와. 아~ 왜 이렇게 높아? 아, 해야 돼요, 형? 당했어. 아, 형, 이러고. 야, 이게 짚라인이구나. 코스도 안 되겠다. 얼굴 위에 나왔지 않아. 아니, 돈 내고 저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와, 약간 킹콩 촬영지 같다. 어, 이거. 저거 장난 아니었어, 진짜. 뭐야, 이게. 저게. 와, 와,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장난 아니었어.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아, 내가 정말... 탔던 놀이기구 중에 제일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아, 저 빨리 돌린 거 아니죠? 속도가 저 정도 나가요. 속도가 저 정도. 아. 그래.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재미는 있겠다. 제일 싫어하는 거. 선생님. 이걸 좀 세게 해야 되지 않나? 가자. 오! 조용해요? 아, 맞아. 이런 분이셨죠? 형 저랬어? 그 소리 질렀잖아, 근데. 큰일 났어. 네, 렛츠고! 아, 저 영상이 진짜 무서웠어. 형 진짜 무서워한다. 강남 이거는 무슨 물고기 같다. 강남에서 보면 이게? 눈이 초점이 잘 안 맞는 아까 보고 같아. 보고 같아. 보고 같아, 아까. 어? 나 진짜 다리 떨렸어, 그때. 아, 이거 진짜 무섭겠다. 높이가 무섭긴 해. 맨 처음 게 진짜 무서웠어요. 뭐야. 아! 우! 와, 잠깐만. 우와. 뭐야? 이거 번지하러 가는 기분하고 비슷한데. 진짜 신기했어. 어? 너무 무섭다. 야, 밑에 보지 마. 와! 아, 높아. 야, 정리가 없다. 진짜 어떡하지? 야, 근데 너무 무서운데? 진짜 어떡하지? 야, 이거 괜찮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ready? 가요. 1, 2, 3. 여기까지는 좋았어. 자신 있어, 여기까지 자신 있어. 느리거든. 매달리는 아, 이거 좀 느리네, 처음에. 매달리 있는 거야. 처음에 커브 숙이면서 시작돼요. 아니, 이때 보시 정도로 손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아, 못 놔, 이거 너무. 정말 꽉 잡았어요. 야, 진짜! 여기서부터 성격이 붙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 이게 진짜 무서워. 와! 손 좀 살살 놔봐요, 저. 형, 발 근육 잡다. 목숨 걸고 하는데요? 자기를 느끼셔야죠, 이거. 그 목숨 걸고 하는데. 얼굴만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만 웃고 있는 거 웃는 게 아니라. 우와! 와, 장난 아니야! 우와! 우와! 야, 이게 진짜. 아, 이게 잘 떨어지니까, 사실. 야, 속도 장난 아니다. 아. 오! 야, 강남아! 강남아! 타지 마! 강남아! 타지 마! 이렇게 안 들려. 강남아, 타지 마! 제가 소리 질렀어. 와, 이거 아닌 것 같아. 우와,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흔들. 아! 자, 뚫려. 얘가 괜찮아. 한번 훅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 어, 여기. 여기부터 나 좀 미치겠더라고. 아니, 이게 몸이. 90도로 막 이렇게 옆으로 간 거 보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장난 아니지. 다리 풀렸어요, 진짜, 이때. 야, 장난 아니야. 와. 쟤 진짜 무서운 거야. 야, 오면서 몸 막 이렇게 되지 않아? 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섭던데? 무섭더라고요. 이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여기서.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 돈 내면 다 공짜예요. 너무 무서웠다,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무서웠다. 아, 힘들어. 이건 좀 다른 건데. 기분 안 좋아. 저는 이거는 재밌었어요. 이거 더 높은데. 아, 이거 더 싫었어. 이런 걸 뛰게 될 줄은. 이건 슈퍼맨. 슈퍼맨. 와. 아, 이거 진짜 싫었어. 이때가 무서워. 우와, 우와, 우와. 이때가 무서워. 우와, 우와. 아니, 수술하러 왔죠. 오케이, 바이바이. 뭘 바이바이야? 뭘 바이바이? 아니 뭐 어떻게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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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우와, 우와. 저 손 봐, 손. 우와. 다리 붙였어, 다리.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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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너무 빨라 조금. 아, 무서워. 야, 배달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니 진짜 엄청 빨라. 엄청 빨라. 근데 날아가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좀 익숙해져가지고. 재밌어. 익숙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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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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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아. 우와. 오래됐다. 이제 익숙해졌네. 좀 익숙해졌어요. 저때 제일 무서워. 깜짝이야. 저때 제일 무서워. 원래 되는 거야? 아니 끝날 때 마사지 해줘요. 마사지 해줘요. 어깨 풀어주고. 너무 긴장했어. 긴장하니까 어깨 힘들어한다고. 저분들이 너무 친절해요. 아, 이런 기분이구만. 여기까진 괜찮아, 아직. 얘 무거워. 오! 오, 이거 봐라. 오! 우와! 역시. 아, 역시. 하나 보냈어, 우리 형. 이건 좋아하시네. 와, 와 이건 재밌어. 와, 재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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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틀리잖아. 아, 그럼. 우와! 우와! 요 같아. 와,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제 진단이 많이 봤는데 확실히 스케일이 좋네요. 아, 스케일이 엄청 커요, 여기.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고. 난 너무 재밌어, 이거. 나 너무 재밌어.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왜요? 너무 재밌어. 하늘을 나는 거. 날고 싶었어. 가시죠. 그 고대는 언제예요, 우리? 아유, 땅이 크니까 여기도 한 시간씩 가네. 밥 먹으러. 배고픈데 한 시간 가야 돼. 비행기도 타고 했으니까 좀 즐겨야지 이제. 맛집. 맛집?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 찾았어요. 아, 진짜? 네. 이거 여기야?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진짜? 네, 진짜 현지인 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냥 맛있겠다, 그냥 봐도. 아우. 역시 형제님들 가는 데니까 맛있더라고요. 이런 게 낫죠. 아, 옳소, 옳소. 아, 데킬라. 근데 이게, 이거 뭐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이게 너무 맛있고 신기하더라고. 수박 주스요? 저거 아마 토마토에 후추 뿌린 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데킬라. 테킬라, 자. 이거 테킬라, 이거 자. 아니, 테킬라 먹고 나서 입가심이라고 그래. 아, 너무 잘 되더라고. 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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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 먹어볼까? 여기는 또 이게 다 만들었나 봐요, 여기서. 직접. 어. 이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있나요? 나는 스파이시라. 저 진짜 매웠어. 맞아, 맞아. 네, 진짜 매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바로 한 게 5초 있다고. 아, 5초 있다고. 5초. 이 정도는 냈다, 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와. 이거 아니야. 제가 베리 핫 그랬잖아. 어, 진짜. 저 이거 아니야. 매운데 맛있는데, 와. 와. 얘기를 해줘야지, 이 정도면. 이럴 때 데킬라 먹어야 돼. 이럴 때 데킬라 먹어야 돼. 좀 이상하죠, 멘트가. 열람 이상해 보여, 멘트가. 반만 먹자. 반만, 형. 반만. 반만, 형. 취하면 안 돼. 자, 자. 반만, 형. 반만. 이거, 이거 나오면 이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게. 저 빨간 거는 토마토. 이거 진짜 잘 괜찮아요. 오. 이거, 이거, what is this? 토마토? 아, 델리셔스. 토마토. 야, 이거는 알고 싶다. 형, 이거 밥에 말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맛있죠? 맛있어. 맛있죠? 원래 저 남미나 서양 사람들이요. 따로 해장국이 없기 때문에 술 먹고서 토마토로 해장을 해요. 아, 해장국 느낌이죠? 와, 제대로. 완전 진함. 너 뭐 시킨 거야, 근데? 이 메뉴 잘 시킨 것 같아요. 실사 샐러드. 강남 센스쟁이죠. 안쪼비? 뭐야? 어, 시저 샐러드 안에 안쪼비 넣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만들어줘. 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네. 아, 이게 소스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아. 너무 소스가 작은 거 아니에요? 어? 액. 액. 뭐 하는 거야? 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깬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니, 삶은 아니, 거 아니에요? 저거 괜찮아. 저렇게 깨는 거 괜찮더라고. 저 기술을 익혀야 아, 노란 거만 쓰겠다. 흰자 노른자. 그 흰자 노른자. 야, 이거 괜찮네. 야, 와, 이거 괜찮네.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거야. 야, 형 이렇게. 어, 나, 나, 아, 아, 야, 야, 야. 어, 언어가 필요 순간적으로 없어요. 멕시코인 줄 알았어요. 요리 겁나 잘해. 너무 잘해. 필요 없어. 요리 겁나 잘해. 와, 요리 진짜. 어, 진짜 맛있는데? 오, 신기한데? 부드러워, 소스가. 와. 야, 너 잘 찾았다. 괜찮았죠? 저 샐러드를 만드신 분 이름이 시저예요. 그래서 시저 샐러드. 아, 그래요? 예. 네. 우와, 이렇게. 아~ 야, 이렇게 그냥 나왔으면 몰랐을 텐데,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시저? 아니, 아니. 아, 요리사 이름 시저. 야, 이거 사진 봐야 찍어야 돼. 그냥 먹기 아깝다. 이거 박아야 돼요, 사진. 남는 게 사진밖에 없어요. 아, 형, 향이 완전 진한 향. 이거를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빵이랑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야겠다. 그러라고 본 것 같아. 잘라 먹을 때 이상해. 아, 쌈으로. 쌈으로. 쌈으로 그냥. 쌈으로. 저는 이게 진짜 쓰는 거 안 좋아. 진짜 상남자 포스. 쌈으로. 맛있어. 맛있어. 이게 한국 거보다 일단은 좀 강해. 깊다 그러나? 이거를? 깊다. 깊다. 맛이 깊다. 더 완전 뭡니까? 한국에서 먹는 시저 샐러드 소스를 30개를 이렇게 꽉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짜. 아니, 우리 한국에서는 시저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느낌이 아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음식이었어, 거의. 소스가 강한데 되게 달콤해요. 안 짜. 응? 닦고. 네. 아, 닦고! 야, 메키치코 하면 타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타코 시켰어요, 하나.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너무 맛있죠. 이거 타코가 거부할 수 없지. 야, 타코는 이걸로 우리 한국에서 먹은 거랑 비교를 좀 해봐야겠다. 먹어보자. 타코 먹어볼까요, 아니? 자, 타코부터. 저 한 40개 먹겠다. 데킬라 40잔이요. 이게 소스인데? 좀 뿌려야 되지 않겠니? 뿌려야죠. 다 들어있네. 아, 40개 먹으니까 좋네. 아우, 먹어봐야죠. 어? 어때?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마. 약간 보니까 뭔가 약간 이상해. 아유. 야, 카메라 있어봐. 진짜 좋아. 이게 타코예요. 이게 타코. 아, 이렇게 맛있는구나, 타코가. 타코 진짜. 아, 얼마나 맛있길래. 가서 드세요. 진짜 달라. 우리가 저렇게. 한국에서 먹는 언제 가냐고. 너무 달라. 아, 맛있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거의 비슷한데 훨씬 강하다 향이. 어, 향이네요. 근데 이제 고수도 많이 들어가고. 알듯 말듯한 이 야릇한 이 약간 느끼한 맛은 뭐냐 이게? 이게 형이 싫어하는 고수. 그게 고수야? 네. 조합이 너무 잘 맞아 타코 안에서. 아, 나 고수 진짜 좋아하는데. 형 고수 좋아하면 멕시코 딱이에요. 다 고수 들어가. 나는 약간 김치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좀 살짝 넣을게요.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야, 그럴 때 데킬라 먹어야 돼. 그럴 때 멘트가 있어. 또 이해를 해버려요, 또. 네. 맛없으면 먹어야 되고, 맛있으면 먹어야 되고. 아니,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오! 어우, 세네. 와, 멕시코 힘들다. 아, 여기가 너무 좋았어. 어? 아, 진짜. 불가사이죠? 불가사야. 진짜 커. 아, 이게 진짜. 티체니트사. 아, 야,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재밌네요. 예. 아, 아니, 채연이 형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딱 보면서. 먹는 거. 먹는 거? 아, 데킬라. 데킬라 먹지 마. 아니, 그래서 타코. 타코 맛있다. 네. 먹는 거만. 아니 진짜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진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이태곤 씨는 맛있어도 되고 맛없어도 돼요. 왜냐면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한 잔,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한 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어요. 중심이 딴 데가 있으신 분. 진짜 맛있는 데킬라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쑥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먹고 이걸 안 해요. 네, 데킬라는 그냥 여러 종류가 있는데 되게 이제 안 해오라고 해서 1년 이상. 죄송한데, 나 쓴 분이에요. 야, 어떻게 모든 말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아세요? 1년 이상 숙성된 이제 좋은 데킬라도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거 이제 목넘김이 있어. 되게 좋죠. 아, 아니, 지금 우리 칸쿤 전반전이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빨리 우리 투표하고 후반전 가시죠. 자, 데킬라 앞으로 이 여행 설계대로 멕시코 칸쿤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나왔나요? 나왔어요. 자, 결과. 뭐 오늘 그냥 멕시코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하네요. 아, 저희도 많이 나오고 멕시코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둘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요. 뭐지? 아니 왜?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뭘 이겼어? 내가 봤을 때. 저건 세게 나온 거예요.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지금 봐봐. 예.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방송에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점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오!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저기 너무 잘하신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나 봐. 반대 아니에요? 저도 약간 촉이 있는데 이 정도면 82에서 한 84 정도. 84 정도. 와. 아닌 것 같은데? 왜 거기서 박수를 쳐요? 맞아요? 그 정도? 야, 자, 아, 나, 말 아끼겠고요. 네. 이제 멕시코 칸쿤 여행 후반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그 영화 이름 뭐지? 아, 아프카리프터. 그 여기 찍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 그게 거기에요. 디킬라! 아,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좋더라고요. 아, 진짜. 아,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아, 너무 뜨거워. 어우, 배고프다, 진짜. 여기 어디야? 맛집. 어, 그래? 여기 맛집. 예, 여기가 맛집이에요. 어? 토띠아 아니야? 토띠아? 토띠아? 아, 이거 굽고 있네. 진짜 굽네. 진짜 굽고 있네. 아, 이렇게 손으로 때려서 이렇게. 오, 커진다, 커진다. 오, 오, 오 안에 커진다. 오. 가시죠. 우와. 네. 저게 빵, 이렇게 호떡 안에가 네. 구멍이 뚫더라고. 이게 이제 고대 마야 음식을 파는 곳.
전통 음식 하는 거.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정식집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죠. 저게 가운데 분수 있어가지고 좀 시원하다. 다 시킨 거예요? 네, 다 시켰어요. 그럼 이게 멕시코 뭐 전통 음식인가? 이게 마야 사람들이 먹었던 거. 네, 정통. 완전 정통. 맛집인데 약간 그 데이트 하려면 딱 이런 데가 좋지 않습니까? 좋지. 네. 일단 이 시간은 테키라 안 하고 저녁에 테키라 때리시죠. 그치. 여기도 그러니까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은 시원하군요. 마가리타 이거 꼭 드세요. 이거 진짜 달고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 카페. 저 딱 한 잔 먹죠. 네, 이거를 빨대? 저 이게 여기 종통 칵테일. 그러니까 테키라를 좀 더 여성분들이 더 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칵테일처럼. 야, 우리 테키라 이렇게 안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마시면 괜찮겠다. 그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데이트할 땐 이렇게 먹고. 아, 데이트할 때. 완전 테키라 근데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 원샷은 들어가 있나 봐.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근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예. 와, 화려해. 뭐가 이렇게 화려할까? 이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널려 있어요? 전 널려 있는 게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선인장. 뭐야, 맛있겠다. 오, 이거 뭐야? 네, 저거 맛있어요. 장조림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예요. 형, 이거는 그냥 믹스하면 된대요. 근데 맛있으니까. 와, 맛있겠다. 아, 야, 이거부터 먹어. 이거 맛있다. 토마토 보인다. 이거 섞어서. 근데 확실히 남미니까 비주얼 자체가 완전 달라요. 어디서 많이 보던 음식이 아니고 진짜 다 특이하네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와, 또띠아랑 잘 어울리네. 근데 맛있어요. 일단 토마토랑. 토마토랑. 칠리 소스. 토마토 칠리 소스. 발견해가지고 섞은 거죠. 약간 태국 음식이랑 비슷하지 않니? 아, 형 알았다. 파스타. 그,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소스랑 닭이랑. 그거보다 약간 진한 느낌. 진한 느낌. 향신료. 양파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뭐야? 형 이거 뭐야? 야, 이거 그거 같지 않아? 선인장? 선인장? 아! 데킬라 선. 나 형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선인장. 선인장 같아요. 한 번도 없죠, 선인장. 이거는 식용 선인장이라는 거. 네. 이거 한국에서 뭐 괜찮은 거 아시지? 선인장 먹어볼게요. 먹어봐. 선인장이 사람 그 피를 맑게 해준대요. 어때? 너무 맛있다. 바삭? 싹싹하는데 안에는 부드럽고 마지막에 마초랑 끈적이는 게 있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예술인데요? 식감 예술이에요. 이걸 왜 한국에서 안 먹지? 그죠? 이거 샐러드 바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쫄깃쫄깃해. 무슨 맛이에요? 가지 같은 거야? 가지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생긴 거는. 맛있겠다. 트리처가 뭐예요? 우리가 트리처가? 소세지. 아. 자. 내 사이즈. 이거 뭐지? 돼지고기. 잘 맞아. 입에 잘 맞아. 갈비인데? 돼지갈비잖아요. 돼지갈비. 돼지갈비는 좀 약간 시큼 신맛이 살짝 있어요. 되게 맛있다. 그냥 밍밍한 음식은 없어. 멕시코 음식 중에. 한국 사람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딱 맞아. 여기에 김치만 있으면 딱이에요. 레드윙, 이츠 슈가 하바네로, 이츠 베리 스파이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매운 거. 박람회 때문에 아주. 아, 뭐 아까. 아, 엄청 매운 거. 아우, 내가 매워. 아우. 이거 되게 매울 것 같은데. 아, 어떡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제 그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거 구웠어요. 얘 먹이려고 참고 있는 거야. 얼굴 빨개 졌잖아. 그 얼굴 완전 빨개. 왔는데 얘 먹이려고. 다 먹으면 된다. 먹이려고 하는데 그 얼굴 너무 빨간데요? 아니 이게 나 봐봐, 나 요만큼밖에 안 먹었거든? 멕시코 사람들은 이 매운 거를 어떻게 먹어? 이게 너무 매... 근데 청양고추를 한 10개 씹은 것 같아. 진짜 맵다.
알았어, 나. 알이죠. 아, 원래 어? 매운 너무 거? 매우면 알이잖아요. 궁중이죠. 땀나, 땀나. 되게 똑똑하다. 이게 맛있다. 그냥 밍밍한 음식은 없어. 멕시코 음식 중에. 한국 사람 입맛에 땀맞아요, 땀맞아. 여기에 김치만 있으면 딱이에요. 근데 이 형, 이 고기랑 이게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넣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예. 한 번. 저걸 다 넣어, 다 넣어가지고. 하나 다 넣었어. 스파이스 넣었지?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으면 죽는 거야. 안 넣었어. 너무 진심, 형. 너무 진심 아니에요? 아, 근데 누가 불렀어? 맨날 죽어. 진짜 강남. 어, 뭐. 와, 무서워. 좋은데. 왜? 눈빛! 눈빛! 형 눈빛! 아유, 잘 놀네. 잘 놀네, 두 분. 하나, 하나. 아니, 매운 건 잘 드시죠, 원래?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적당히는 먹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거는. 어, 되게 세네. 빨리 뭐 먹어야 돼. 또띠. 아, 뭐 아, 큰 거는데, 큰 거 넣어야. 아보가도. 아, 큰 거야. 일단, 다른 거. 너 싸는 거 봤잖아. 안 넣었잖아. 야, 넌 아는데 내가, 야, 넌 아는데 내가 그걸 몇 개 있냐. 5초, 5초, 5초. 5초. 저거 못 참아, 저거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다 먹었어? 티아스랑 똑같아졌어. 가장 매운 고추로 등재되어 있다고. 어, 진짜 약간 맛있었다. 아, 너무. 밥을 먹어도 먹어도 살 빠질 것 같아요. 아, 근데 맛있다. 맛있어. 총장. 어, 맛있겠다. 아유. 총장이 제일 맛있어요. 그거 먹고 이제 어디 가지? 어디 가죠,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꼭 가야겠다. 너무 이쁘겠다. 나 이런 거 좋아해. 들어가는 거. 폭포인데. 너무 이쁘다. 말이 안 된다. 아, 얘는 신기했어. 저거 세노테가 우물이라는 뜻인데, 천연 우물.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런데 진짜 미치지. 자, 이제 우리가 세노테에 왔다. 세노테. 세노테가 뭐죠? 자연 우물. 아, 우물? 아. 어, 여기가 세노테인데, 멕시코에 몇천 개가 있대. 아, 그래요? 딱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네.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운석이 때려가지고 저렇게 커진 거예요. 저기 형성이 된 거죠. 아, 진짜? 네. 네. 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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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석 때문에 저기 생긴 거죠, 저기. 그러니까. 큰 운석입니다. 야, 저 더운 나라에 진짜 시원하겠다, 저기. 물이 진짜 맑아요. 맑아요? 너무 깨끗해. 물고기들도 같이 벗으면. 아, 물고기도 있어요? 같이 쓰이죠. 물고기도 있어요. 야, 여기 뱀장어 있겠는데? 야, 여기 뱀장어 있겠는데? 아, 또 낚시 얘기야. 이런데 장어가 있어. 형, 여기는 낚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야, 스쿠버장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밑에까지. 형, 이거 아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정석 뛰어 내리네. 또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아, 밑에서 보니까 5m예요. 너무 높아. 저는 형 그 드림팀, 드림팀 옛날에 드림팀에서 다이빙 그게 있는 거예요. 나 가기 거기 하가지고 거기서 12m인가? 아, 너무 무서워. 고소공포증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1번, 못하지. 1번 집에 22층이어가지고 엄청 높은 데서 생활했었어요. 고소공포증 없는데 물 안에 점프한다. 이게 저는. 아, 나 저기 또 못 뛰을 것 같아. 야, 너무 낮다. 난 뛸 수 있어. 진짜요? 근데 밑에 만약에 뭐 보리 꾸는 건 아니겠지, 설마? 미스터도 뛰어야죠, 얘기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수영을 하시죠. 어, 수영을 좀 하자. 사람도 저기 있네. 사람 여기 수영하네. 가자. 진짜 뱀장어 있을까요? 있어. 100% 있어. 진짜. 아, 여기 들어가는데 무료는 아니죠? 15달러. 아,
조명 조끼도 다 있고요. 네, 다 있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아, 이거 수영장 같이 만들어 놓은 거구나. 와, 엄청 이쁘네, 밑으로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밑으로 보니까. 나 진짜 마음만 먹으면 저 사주에 놓을 수 있어. 여기 갔다 오면 약간 힘이 해봐. 생겨요, 마음적으로. 어? 생각보다 높네. 네. 너무 높잖아요, 이거. 일단 심장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요? 일단 간을 봐야지, 일단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 온도를 좀 보느라고 아. 들어가 봤어요. 어, 강남 씨. 여기서도 무서워. 어, 물고기 있어. 어, 물고기 있더라. 물고기 있어요, 여기. 어, 만질 수 있어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차가워. 아니, 진짜 차가워. 물에 안 닿았는데. 이름을 왜 강남이라고 지은 거예요? 도대체. 양남으로 바꿔야 돼, 양산. 어, 차가워. 엄청 차가운데요, 물을? 많이 차가워, 아주. 아, 근데 물 진짜 깨끗하다. 마셔도 될걸요, 그죠? 아, 이게 물이. 물이 소금물이 아니니까. 안 뜯으자. 아, 이거. 날 잡아, 자꾸. 힘들어, 수영하기. 자, 힘들다. 아, 되게, 제 신혼부부 같아. 우와. 여기 밑에서 위를 보는 게 진짜 예쁘네요. 아, 너무 신기하다. 아, 시원하겠다. 좋은 기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쁘다. 자, 이제 올라가자. 위로. 굉장히 높아요, 높네. 생각보다. 야, 높다. 동생 한번 뜨자. 저거 이제 부딪히면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높아. 아, 높네. 높다니까요. 가보세요, 한번. 못 뛴다니까? 봐도 높아 보여요. 여기 한 80이면 못 뛸 거예요? 야, 이거 다이빙 힘들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 끝점! 동시에. 네,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뛰어봤는데 그래서 뛰어보고. 기분 좋지 않나? 장난 안 쳤어. 아니 나 못 뛰어. 절대 못 뛰어. 저 뒤에 사람도 봤어요.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오늘 안 뛰면 너 뭐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자! 너무 힘들어. 저희 계신 분들은 왜 저걸 못 뛰지? 왜 저러지? 하는 거죠. 저게 아래 뛰어야지 멈칫하면. 아, 멈추면 끝나지. 그 다음엔 못 뛰어. 아래를 보면 안 돼. 아래 보면 안 돼. 아, 너무 깊다. 앞에 봐야 돼, 앞에. 앞에 보고 점프하래요. 근데 더 무서워, 앞에 보면. 사실 좀 무섭긴 해. 아, 아니, 너무. 뭘 생각을 해. 생각하면 더 무서워. 야. 자, 강남이 할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올라갔어. 에이. 아니 이래도 무서워. 이래도 무서워. 3미터를 내려왔네. 아니 이래도 무섭다니까요. 자, 엄청 뛰겠다. 어머 어머. 해겨 이제. 아니, 자 갈게요. 자 갈게요. 자, 어이 어이. 해겨.
제가 한번 뛰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야, 이제. 근데, 쉬어서 오랜만에요. 머리를. 멋있다. 물고기와 소기. 물고기도 같이.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이때까지 뛴 사람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역시. 저 때문에 더 돋보이는 거죠. 역시 수요. 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아쉽지 않겠어? 하나. 아니, 하나도. 진짜? 하나만 할게요. 남편은. 저런 것 좀 하지 마요. 저런 것 좀. 무서워, 저거. 이건 뭐야? 9번. 유카탄, 치첸이사. 어? 나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TV 많이 나오잖아. 그 신장 깨져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가봐야겠다. 마야월드 고대 유적지.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있는데 저는 그 영화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왜? 진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되게 장인한 7대 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무섭더라고. 아포칼립스. 와, 나 진짜 이거 가보고 싶었어. 자, 드디어 이제 배틀트립 최초 공개입니다. 다 관광지가 거기 다 근처에 다 있어요. 네. 야, 드디어 우리가 여기로 왔구나. 맞습니다, 형. 아, 형이 맨날 마야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에 너 2012년에 네. 종말론 있잖아. 그 마야 그 달력에 2012년까지가 끝난 거야. 아, 나 여기 알아요, 그거 얘기. 아.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마야가 이제 이때 예언을 했다. 아하. 지구 종말. 아, 그래요? 야, 나 이거를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엄청 불가사의한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 그래요? 아, 진짜 배틀트립 최초야. 배틀트립에서 안 갔어요, 이런데? 예,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저 보인다. 살짝 보인다. 오,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 엄청. 우와. 와. 우와, 진짜 커. 아, 가고 싶다. 대박. 우리 영화에서나 봤지. 그러니까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압도가 안 돼. 저게 불가사의한 게 원래 주위에서 저거를 질 때 무슨 돌을 옮기거나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 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대요. 아직도 모른대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여기 저 근처에 있는데. 돌이 없는데. 돌이 없는데. 진짜 크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거. 야. 진짜 크고 정교하다. 포스가 진짜 크고. 어울려.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어울려요. 아, 네, 끝이고. 아, 저 모자 너무 멋있다. 예, 네, 진짜 우리만 저러고 있더라고. 예, 네, 우리만 저러고 있더라고. 그냥 양산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치첸이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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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네. 와. 자,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네. 가이드 분 계시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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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떼. 아, 떼떼떼떼떼떼. 떼. The Kukulkan temple is a representation from the Song calendar. 카렌더. The Song calendar. Each side has 91 steps to the fourth side of the temple. 아, 95 곱하기 4면 4 6 신기하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야, 신기하네. 되게 얼마나 된 거야? So now we're going to listen a special echo that happens here when we clap. 왜 이렇게 시끄러워져 아주 울리잖아 지금 소리가 여기서 치면 울리잖아 여기로 응. 저기서 박수를 치면 울려요 소리가 저 위에서 울리는 거야 소리가. 아 약간 스피커처럼 저기서 나오는 네, 거예요? 스피커처럼. 가운데 딱 서야 돼요 해봐 울리잖아 뭐야? 울리잖아 지금 오. 무슨 소리지? It's related by the sacred bird from the Mayan culture that we call the Quetzal. Quetzal. When we clap, 근데 그게 왜? The echo is exactly the same sound. 아, 아 박수 치면 저기 왜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얘라요. 아, 울리는 소리. 땅? 왜? 그러니까. 왜? 왜? 아, 진짜 왜 정말 눈통하네. 올라가 필요 없어. 네.
front of the doorway. 아, 가운데서 해야 된다, 무조건. 아. 이거 신기하더라고. 네. 가운데 딱 서야 돼, 저기. 저기서만 되는 거예요. 네, 저기서만. 계단 안에서만 하면 이게 울린대. 와, 잘 만들었다. 신기하네. 형, 형. 네, 그거 하시죠. 대한민국 알지? 네. 하나, 둘, 시작. 대한민국! 잘 먹히잖아. 땡큐, 마리오. 땡큐. 땡큐. 땡땡땡땡땡. 이건 뭘까요? 야, 이거 되게 규모가 훨씬 큰 것보다.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기 예전에는 올라가게 했었는데 네. 근데 올라가다 사고가 많이 났대요. 아~ 너무 힘들어서. 경기장 이런 거 아니야? 아, 엄청 넓네요, 진짜. 경기가 영화에서 보면 경기라고 했을 거 아니야. 도망가는. 네. 도망갈 때 이 신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공 들어가는 거야. 공. 공. 네. 여기에. 그러니까 손 빼고 손 빼고 때, 발. 아, 지. 예. 네. 축구 때. 늦게 식고 축구 잘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다. 옛날에. 아, 맞다. 그래서 원래 진 사람한테 뭐 벌칙 주고 그러잖아. 예. 네. 여기는 이긴 쪽에 가장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제사로 나가는 심장. 뭐? 에? 주장이나 가장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기면 안 되겠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한대요. 죽더라도? 예, 네, 죽더라도. 그게 너무 나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그죠? 그럼 바로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겼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저걸 저렇게 만든 것도 신기해. 소리가 이게 엄청 울리겠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또? 메아리 치겠네, 한번 해봐. 들렸어요? 어, 메아리 친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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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거 치잖아. 울린다. 10명 있는 것 같아. 배틀! 둘이! 어, 괜찮지 않아요? 둘! 둘! KBS! 배틀! 그립! 저녁! 거의 먹은 거예요? 둘! 저녁 10시! 9시 15분. 여기 못하겠다. 큰일 날 9시 15분. 할게요. 저렇게 옷을 입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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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9시 15분! 둘! 대기야! 둘! 쟤네 뭐 하나 하고 있어. 왜 끌렸어? 아, 이제 쑥 썰어. 2시간 반 정도 생각하면 자, 우리 일정이 끝났고 형 이제 이제 살짝 형 몸이 피곤하니까 테키라 타임. 우리 또 테키라 먹어야지. 네. 내가 또 새로운 테키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공짜를 네. 즐기러 가는 중이죠? 네. 저기도 공짜예요. 다 공짜. 와, 물 봐. 물 엄청 깨끗하다. 진짜 호텔만 있어도. 그 애벌레스 아시죠? 그 데킬라 안에 들어있는 애벌레 말하는 거야? 그게 형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야? 그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 술이 데킬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데킬라가 아니라고? 그게 데킬라가 아니라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 그 매직칼이란 술이에요. 그래? 예. 네. 그리고 그 애벌레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기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술이 안전하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 본래를 뒀대요. 그래? 예. 네. 괜찮네. Only the mistake has a scorpion like this bottle. 창고 공짜. 스코피언. 스코피언. 저 술이 맛있어요. 뭐야, 뭐야. 전갈이 들어있는 거야? 아, 애벌레. 이거 전갈 술이네. 전갈 술 한번 먹어볼까? 야, 이거 셀 것 같은데. 전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더 맛있어, 이게. 나 독 들은 거 좋아하잖아. 자. 빠빠빠빠빰빰빰. 자. 데킬라.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 데킬라!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빠빠빠빠빰빰빰! 데킬라! 아, 좋네. 와, 이 타는 느낌. 타오르네. 알죠, 알죠. 나는 이게 너무. 아, 진짜 세더라. 오! 오, 스코피언 너무 맛있다. 이 맛이. 근데 형, 테킬라보다 훨씬 향이 달아요. 그 끝맛이 깨끗해, 깨끗해. 되게 부드러워. 응. 오, 야. 야 우와. 저런 술이 있다니. 아! 안주로 한번 먹어볼까? 어, 해산물. 좋은 해산물. 아니, 이거 고기네. 고기. 이거 맛있겠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아. 하나로. 아, 노래 왜 그러지? 아, 프로벤스. 약간.
고소한 맛이 뭐지? 이거 타코인가? 타코에 랍스타 속사래. 속사하고 좀. 이 소스가 특이하네. 콩 소스예요, 콩 소스. 콩 소스에 랍스타란 이게 잘 맞네. 이건 건강식이야. 그죠. 콩이 들어가. 살 안 찌는. 소스가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멕시코가 점점 좋아지네. 큰일 났네. 따꺼. 멕시코 오면 따꺼. 맛있어요. 이거 따꺼 맛있어요.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호텔에 있는 따꺼가 너무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본 타코 중에 제일 맛있다. 어, 이거 너무 맛있네. 이게 제일 맛있네. 문어랑 잘 맞네요, 식감이. 타코가. 고수랑 너무 잘 맞아. 이 콩 향이랑 고수랑 잘 맞네. 진짜 맛있네. 맛있다가 뭐예요? What's delicious in Spanish? Delicious. It's delicious. 어? Delicious. Delicious. 이 비슷하네. Delicious. Delicious. 여기 타코 Delicious. 이건 뭐야? 스튜? 양고기. 이게 뭐야? 아, 맞아요. 양고기. 우리 스튜. 양고기랑 손인장이랑 같이 했죠, 이거. 아, 네. 아, 고기랑 손인장 식감 예술이었어요. 어때? 아! 콘비프!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한국에 없나? 고기 종류인데 일본 캔들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그 맛이랑 똑같아요. 아, 이게 맛있네. 손인장이 너무 맛있네. 손인장은 한국에 없나? 맛있어요. 맞아요? 아니, 손인장 너무 맛있는데 식감이 근데 너무... 근데 식용이 아니지, 한국에 있는 거. 음식이 다 잘 맞아, 나랑. 매직걸. 매직걸 한 잔 먹어. 매직걸. 아, 우리 강남을 영원하라. 멕시코 술이든 음식이든 뭐가 있어, 항상. 뭔가 자극적이야. 재밌어. 잘 어울리지 않아, 이 두 곳이랑. 되게 잘 어울려. 20년 사신 것 같아요, 저기. 그만 신나고 딱 좋은 것 같아. Take it easy, take it slow. 아, 이번에 이렇게 미치겠네. 동생이랑 이렇게 여행해보니까 어때요, 형? 형은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형이 누나가 둘이야. 그래서 네가 와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더 좋은 건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좋았고. 여기는 정말 천국 같아. 저도 약간 그 형이, 형이랑 같이 가는데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형이 재미없으면 어떡할까. 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보다 형 훨씬 즐기고 있고, 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즐기고. 아니, 네가 있어. 그리고 형이 너무 캄큰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 나. 자주 가시죠, 형? 1년에 한 두 번은 때리시죠, 같이. 형은 아마 캄큰에 있을 거야. 그때. 오, 진짜 너무 잘 어울려. 형이 딱 현지인이야, 현지인. 그러면 형, 이 여행은 완전 성공적이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쉬웠어, 마지막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대결아, 브로. 잘 놀았다. 예. 네. 대결아! 대결아! 브로! 끝나지 마. 맞아. 계속 보고 싶어요. 오! 뭐야? 악어! 바로 앞에 있어. 악어. 이거 히든이지. 오! 오! 이게 히든. 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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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병만 족장님을 불러요, 빨리. 야, 좋으네요. 아, 성시윤 씨 되게 입맛 타시던데 괜찮았어요? 데킬라 먹고 이런 거. 아니, 그 정도로 막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에요, 저는. 저곳에 가서 저 음식과 저 술과 저 네. 석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정말 그 7대 불가사의가 그러니까 그 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옮겨온지도 모르고 네. 그게 다 불가사의인 그 거예요. 그 주위에는 돌이 없어요. 그리고 저 돌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저렇게. 저 진짜 지으려면. 외계인이 지었나 보다. 외계인. 저 7대 불가사의도 굉장히 멋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가본 곳 중에 한 5~6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앙코르 와트. 아, 거기도. 거기 가면 한 달 동안 봐도 다 못 볼 사원이 정글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역시 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한데 이 형 고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캄쿤의 매력은 그냥 풀이로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드시고 싶은 거를 다 드셔도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최고의 거죠. 매력인 거죠. 아 근데 뭐 이제 뭐 600불만 내면 거기 호텔 안에만 있으면 돈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밖에 나가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 600불이 1박이잖아요.
1박 2일. 두 분이서 그 방에서 자면 하루에 1,200불. 너무 비싸다. 3일이면 3,000. 잠깐만. 아니, 알았어. 1인당 600이라고요? 1인당 600. 1인당 600. 얘는 1인당이래. 1인당. 무제한이어야 되니까. 네. 우와. 그렇죠. 이겼다. 자, 그러면은. 네. 그럼 그게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 최종 경비 한번 봅시다. 봅시다. 저희가 2박 3일. 2박 3일. 네. 2박 3일. 총. 총. 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0. 100? 39만. 5천 원 썼습니다. 오~ 오~ 와, 너무 비싸다. 맞아. 대부분 비용은 거의 숙박비예요. 그쵸, 그거네요. 네. 1인당. 네. 숙박비만 일단 1인당 90만 원. 그러니까 네. 이제 나머지 경비만 한 40만 원 쓴 거예요. 거예요. 경비. 좋습니다. 자, 멕시코 캔톤. 간다, 간다. 투표해 주세요. 자, 결과 나왔어요? 결과요. 이 점수가 최종 점수입니다. 이희재 씨. 오케이. 갑니다. 올랐구나. 저건 오르는 거야. 김승희 저건 오른 거야. 이야. 아, 몇 표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80. 자, 알겠습니다. 함성혁 보여주시죠. 아니야. 강남에. 아, 내가 보니까. 어? 야, 반응 이상하지 않은데? 애매하다. 너무 다른데요? 내가 보니까 84에서 떨어졌나봐. 77 정도로 떨어진 거. 떨어졌나봐. 예. 갑시다. 자, 배틀트릭과 함께하는 추석 황금 연휴 특집 그러니까. 중남미 여행. 네? 다음 주 토요일 9시 15분에 저희 쿠바에 갑니다. 쿠바. 쿠바 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야, 이게 진짜 색깔 맞냐? 야,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 어딜 가나 나 댄스야.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쿠바! 리베!